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면허는 그럼 언제 땄어요? 7, 8년 전? 7, 8년 전에 따고 지금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차는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쵸. 아, 구매를 해서 무슨 차예요? 아반떼 신차. 아반떼 신형? 그러면 그 나온 지가 언제 됐어요? 2주 정도 됐어요. 2주? 그러면 연수 같은 건 혹시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연수 10시간? 네. 아, 연수 그때 아반떼로 받았어요? 아니요, 선생님 차. 아, 선생님처럼만? 네. 아반떼는 왜 안 했어요? 그때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차가 나오기 전에 먼저 네.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매. 네. 신차? 네. 아, 신차 구매했어요? 요즘에 살지 않나? 괜히 구매했어요. 왜요? 그냥 좀 중고차 해서 편하게 사고 다닐 걸. 근데 사고 날까 무서워가지고. 그치. 새 차면 또 마음 아프니까. 네. 그거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다른 차 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전시차 갑자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재밌죠. 샀어요. 아, 그럼 바로 그냥 구매한 거네요? 네네. 어때, 운이 딱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오, 그러면은 지금 그 차는 따로 운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주 됐는데 2주 동안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초보죠. 그러면 그 지금 집이 제일 문제예요? 일단 두 가지가 제일 문제예요. 주차랑 주차 그리고 막힐 때 끼어들기. 아, 주차랑 네. 이제 차가 많을 때 이제 차선 변경하는 거. 네. 그러면 집 주차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쵸. 집 주차장이 네. 빌라인데 기둥이 있고 엄청 좁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좁고. 아, 길도 좁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 아, 그러면 길가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유독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다 빌라거든요. 다? 다 빌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저희 집 빌라예요. 네. 근데 다 여기로 지나다니세요. 빌라 안으로? 아니요, 그 골목. 골목으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으로 차들이 다니는 길이고 네. 나는 그 골목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여기 옆이 저희 집이고. 그럼 후진 주차를 해요? 그쵸. 근데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네. 저희 집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가 되어 있으면 제가 열로 들어가서 다시 거꾸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 방향 쪽으로 향하려면? 네. 이 차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 차가 세워져 있어요, 항상. 그럼 이제 공간이 좁은 거네, 되게. 그쵸. 아. 그리고 너무 좁아서 엄청 천천히 해야 돼요, 수정하면서. 수정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차가 갑자기 한 대가 와요. 그럼 제가 또 앞으로 빼줘요. 근데 또 시작하려고 또 한 대가 와서 한 5번, 6번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단 주차를 잘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어차피 나왔다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주차를 해야 되고, 하필 그 길이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러면 지금 그걸로 이제 혼운은 해봤어요? 두 번 해봤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구리? 네. 그러면 지금 운전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인데 네. 일이 너무 많고 이동하는 게 엄청 여러 군데예요. 아, 그리고 차가 이제 없으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차를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한지. 그쵸, 2주 됐죠. 그럼 막 되게 두렵겠어요, 나가면. 그쵸, 빵거리면 이제 모든 빵소리가 다 저한테 한 것처럼. 혹시 위험했던 적 없어요? 끼어들기 할 때 그냥 빵 한 정도고 천천히 갔어요, 그냥. 아, 속도 많이 안 내고? 네. 그쪽은 차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쪽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차가 항상 헬이. 아, 그쪽이 대학원 쪽이. 네. 아,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집 주차장이 잘 안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도로에 나가면 헬인 곳에서 이제 또 운전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반떼 CN7인가요, 그게? 네. CN7.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 차랑 약간 비슷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옵션은 다 완전히 풀로 넣었어요? 풀은 아니고 중간 등. 중간 정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알차게. 네. 그러면 주차 네. 그거 되게 어려운 거 네. 좁은 데서 하는 거랑 끼어들기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출발. 네. 파이팅.